안녕하세요.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플랜트 현장에 설치된 ESD 밸브의 액추에이터 색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프로젝트를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ESD 밸브는 이머전시 셧다운 밸브를 의미합니다. 프로젝트에 따라서 SDV, EIV 등 여러 가지로 불리며 비상시 안전을 위해 미리 정해진 위치로 돌아오도록 설계된 밸브들입니다. 특히 가스 누출이나 화재로 인한 폭발 시 오퍼레이터들이 밸브를 열고 닫을 시간이 없이 순간적으로 수많은 ESD 밸브들을 동시에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프로그래밍 된 대로 자동적으로 움직여 위험으로부터 현장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밸브들입니다. 액추에이터의 색상은 보통 랄코드를 사용해서 도색을 하는데요. 랄코드는 독일에서 만든 유럽 표준 색상 코드입니다. 독일어로 납품 및 품질 보증 위원회 정도로 해석되는 앞글자 RAL을 따서 랄코드라고 부릅니다. 오렌지색과 파란색도 있지만 보통 빨간색과 노란색 그리고 녹색의 ESD 밸브들을 현장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우선 빨간색 ESD 밸브는 비상시 배관 내부 플루이드를 흐르지 못하게 닫히도록 설계된 밸브입니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면 자동으로 바로 닫혀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노란색 밸브는 비상시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밸브입니다. 예를 들어 열린 상태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됐다면 계속 그대로인 열린 채로 있게 되고 밸브가 열리거나 닫히는 도중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상태에서 움직임이 멈춰버리는 밸브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색 밸브는 열려 있거나 닫힌 상태에서 비상 상황 발생 시 곧바로 모두 열려버리는 밸브들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프로젝트마다 색상과 의미가 모두 다르므로 소속된 프로젝트의 관련 스펙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현장에 있는 밸브 색상들이 의미 없이 알록달록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젠 확실히 아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